보호망.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암, 뇌혈관, 심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어디 회사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지 저 보호망이 각 사별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암은 A사, 뇌혈관은 B사, 이렇게 해서 각각 찢어서 가입해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오늘 저 보호망은 하나로 묶어서 암뇌심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면책 감액기가 없는 암보험, 면책 감액기가 없는 뇌혈관, 면책 감액기가 없는 허혈성 심장질환, 요런 식으로 준비하셔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 보호망과 함께하는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지금 막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같이 휘르륵 뿅. 일단은 저 보호망이 추천하는 첫 번째로는 신라예요. 신라? 예, 신라. 신라이프죠. 줄임말 신라. 일단은 40세 여성 기준으로, 오늘은 50세가 아니에요. 40세 여성 기준으로 저 보호망이 한번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신안인데요. 신한생명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일반암 5천만원, 우리가 거의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든 생식기암이든 위암이든 폐암이든 모든 암에 걸리면 최초 1회만 받고 끝나잖아요. 물론 부위마다 코드마다 10번, 9번 나오는 뭐 88암보험이나 통합보험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저 보호망은요, 일단은 최초 1회만 받고 끝나는 그런 식상한 암보험보다 특히 여성분들, 남녀 특정암이죠. 남성분들은 일단은 전립선암, 여성분들은 자궁암, 유방암이죠. 유방암이 특정암에 포함이 되는데요. 유방암 걸렸을 때는 5천만원 한 번 더 나온다는 겁니다. 유방암이 처음에 걸렸다 그러면 5천만원 받고요. 나머지 자궁암이나 위암이나 폐암이나 다른 암이 걸렸다 그러면 5천만원 한 번 더 나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모든 암에 대해서 암 진단 걸렸을 때는 5천만원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특정암, 유방암이 또 진단받으면 5천만원 나오기 때문에 최종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신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 전에 면책 감액기가 없는 암보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90일 면책기간은 생겼지만 90일만 지나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삭감 없음료 암 진단비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겁니다. 타사 같은 경우는 1년 미만 시에 50%, 1년 이후에 100% 보장이 되는데요. 이 삭감 없음료는 90일 면책기간은 있지만 90일만 지나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삭감 없음료 일반암 5천, 그 다음에 남녀 특정암 5천, 이렇게 해서 최고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밑에 소외감은 어떻게 되어있죠? 갑기경제, 그래서 천만원, 일반암에 20%까지는 진단비를 준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우리가 사망보험금 100만원 의무적으로 들어가고요. 또 7만원 미만 시에는 재해사망 3천만원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넣은 금액이 보험료가 57,540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0세 여성 기준으로 일반암 5천, 그 다음에 유방암 걸렸을 때 5천만원 더 나오고 소외감 걸렸을 때 1000만원 나오고 납입 면제도 가능한 20년나 90세 만기,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구성을 해보니까 57,000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보시면 VIP 플랜,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아무래도 3대 진단비 최강자, 가성비가 가장 저렴한, 일단 40세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43,299원, 그래서 20년나 90세 만기로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자, 기본계약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있죠? 상해 후유장해 80% 이상, 80% 미만 1000만원씩 넣어드렸고요. 그냥 심플해요. 암 진단 시에 5000만원, 유산 갑기 경제 시에 1000만원, 이렇게 넣은 금액이 40세 여성 기준으로 43,000원, 거의 300원 정도 나오는 금액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농협 같은 경우는 신암보다 보험료가 저렴해요. 심플하죠? 여기 보시면 나와있다시피 상해사망 후유장애 1,000만원 그리고 일반화 5,000, 유사암 1,000만원 끝나는 거예요. 아까 신암 같은 경우 보면 보험료가 얼마였죠? 57,000원이에요. 그래서 43,000원, 14,000원 저렴한 농협이 좀 더 장점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90일만 지나면 100% 보장이 되고 유방암이 또 40대, 50대, 60대 분들 정말 많이 진단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 진단비가 유방암이 플러스 알파로 또 나오기 때문에 농협보다는 더 큰 장점이 있다. 보험료가 14,000원 좀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40세 여성 기준으로 한생이에요. 한생. 한생도 보험료가 안 내시면 저렴한 편인데요. 여기 보시면 나왔다시피 지금 일반암 5,000만원 나오고요. 그리고 갑기경제 1,000만원 나온다. 그래서 20년나 90세 만기로 보험료가 얼마냐? 6만원이에요. 66,000원. 어떻게 보면 그 농협이나 신암보다는 보험료가 좀 비싸요. 그래서 오늘 저 보험왕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세 곳을 모아서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물론 그 외에 하나손해보험도 저렴하긴 하지만 하나손해보험은 일단은 일반 표준형 5년 고지형은 솔직히 저렴하지가 않아요. 거의 6형이죠. 10년 동안 입원 수술을 안 했으면 최고 38%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물론 KB도 오텐텐이 있고 삼성화재도 있고 농협도 뭐 로그인을 통해서 1, 2등급 나오면 거의 30% 이상 저렴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편법을 쓰지 않고 5년만 고지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표준형으로 저 보호망이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면요, 보험료가 지금 저 보호망이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한생 같은 경우는 일반화 5,000, 유사암 1,000만원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면요, 보험료가 40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40세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어디죠? 한생. 한생 같은 경우는 주계약이 암수술비 30만원이에요. 일반화 5,000만원 들어가고 유사암이죠. 소외감. 갑기경제가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보험료가 솔잔치 않게 비싸다는 거. 66,403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N사. N사 농 아시죠? 상해 후유장애 1,000만원이 의무계약으로 들어가고요. 일반암 5,000, 그 다음에 유사암, 갑기경제 1,000만원으로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43,299원으로 40세 여성 기준 20년나 90세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SH 신라 상품이죠. 주계약 사망보험금은 위에 100만원 들어가고요. 일반암 5,000. 하지만 여성분들은 유방암, 남성분들은 전립사암 걸렸을 때 5,000만원 한 번 더 묶고 더블로 가 두 번 준다는 거죠. 하지만 연계 조건이 있어요. 재해사망 3,000만원 넣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57,54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보험료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43,000원 농협이 가장 저렴하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90 이후에 100%, 그 다음에 일단은 유방암, 남성은 전립선암 보장을 한 번 더 준다고 하면 오히려 신한라이프가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겠네요. 한생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쭉 66,000원 비싸서 그닥 별로 추천을 안 해드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